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. 가혹한 운명의 화살을 막는 것이란 장한 것인가? 아니면 환난의 조수를 두 손으로 막아 이를 근절시키는 것이 장한 일인가? 죽는다, 잠잔다, 다만 그것뿐이다. 잠들면 모두 끝난다. 번냄의 육체가 받는 온갖 고통이며, 그렇다면 죽음, 잠 이것이야말로 열렬히 희고할 생의 극치가 아니겠는가? 잔다 그럼 꿈도 꾸겠지. 아, 이게 문제다. 인간은 대체 생의 굴레를 벗어나 영원한 잠에 빠져들 때 어떠한 꿈을 꾸게 될 것인가? 이를 생각하니 망설여질 수밖에. 글쎄, 이 주저가 있기에 인생은 일평생 불행하게 마련인가? 오필리아여, 이 숲의 여신님 기도 중이시오. 제발 내 죄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오. 태평, 태평, 무사 태평이. 오늘은 여기까지.